아이고, 자라는 거 싶더니만 완전 폭삭 망했네, 배추가. 폭삭. 폭삭 다 망해가지고 다 그냥 조기 수확하고. 아이고, 형편없네. 이가나입니다. 오늘은 10월 둘째 주 일요일, 주일이 되겠습니다. 배추를 정식한 지한 5주차, 6주차, 6주차에 접어들겠습니다. 40일 차 조금 지났습니다. 그런데 배추밭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. 보시면 배추밭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. 배추를 조기 수확을 했는데요. 이유인즉슨 주말 텃밭농이라 보니 매일매일 배추를 살필 수가 없고, 두 번째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친환경 유기농약으로 이렇게 방제를 하고 해서인지 35일째까지는 아주 잘 크던 배추가 갑자기 배추들이 시름시름 앓더니만 뭐 무름병도 생기고, 배추 무름병 밑에서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무름병도 생기고요. 그다음에 벌레가 너무 많이 침투해서 갉아 먹어가지고 거의 매일 뭐 우리가 그 벌레를 잡든지 아니면 아주 농약을 쳐서 뭐 벌레를 이렇게 속에 파들어가 있는 벌레들을 잡지 않는 이상은 유기농 친환경 방제약으로 방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쳐서 그 벌레를 방제하기에는 이거는 뭐 사실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우리 식구들 먹을 배추라서 뭐 사실 농약을 안 치고 배추를 재배하려고 여러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도전을 해보지만, 아, 이게 쉽지 않습니다. 벌레와의 전쟁에서 일단 제가 한판 졌습니다. 졌고요. 여기 배추들은 황금 킨 배추인데 여기는 뽑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끝까지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. 사실 현재 벌레들이 속고랭이까지 아니면 아마 안에 들어가서 먹었을 수도 있고 한데, 뭐 오늘 또 제가 이제 거의 일주일 넘게 와가지고 칼슘이랑 붕산이랑 그다음 모두싹 이렇게 세 가지를 타가지고 섞어가지고, 그 다음에 모두삭충 네 가지네요, 섞어가지고 이제 뿌려 주었습니다. 현재 배추 상태는 뭐큰 배추는 이렇게 이렇습니다. 큰 배추는 현재 이렇고요. 다른 배추들은 상태가 뭐 그렇게 뭐 크게 배추가 자랐다 이렇게 보이진 않고요. 잎 뒷면이 보면 거뭇거뭇한 게 있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이게 왜 이런지, 뭐 약해인지 아니면 약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뭐 무슨 병이 생겨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. 농약방에 사진을 들고 가보면 뭐알 수는 있겠지만, 뭐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모든 잎이 그런 건 아니고 특정 잎이 그런 것 같아요. 특정 잎이 여기도 여기가 거뭇거뭇하고 여기도 거뭇거뭇한 것 같고, 속에는 속에는 그런 증상이, 속 잎에는 그런 증상이 없어 보이고요. 예. 와, 안에 심각하네. 뭔가 벌레 똥도 보이고 하는 거 보니 안에 뭐 벌레가 파묻은 것 같습니다. 보니까 끝까지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. 끝까지, 네, 끝까지 한번 키워볼 거고요. 벌레가 파먹어도 계속 속잎이 난다면, 생장점을 다치지 않게 한다면, 뭐 계속 이렇게 나고 할 테니 끝까지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농약을 주기에는 여태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기도 하고, 뭐 배추를 거의 못 얻어 먹을 손 치더라도 농약을 치지 않고 배추를 한번 끝까지 키워서 어느 정도 상태로 농약 없이 키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물론 어떤 분들은, 주농농들은 은행 뭐 입추출물이라든지 여러 뭐 액비라든지 이런 걸로 잘 키우시지만, 저희 뭐 도시 텃밭농들이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. 기술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돈으로 인터넷에서 유기농 방제액을 사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키워보는 도전을 이제 하는 겁니다. 현재는 어쨌든, 내년부터 배추를 키울 땐 초반 3주 동안은 농약을 쳐야 된다. 농약을 쳐야 된다. 그래서 농약의 효과가, 농약이 묻어있는 배추잎을 갉아 먹었을 때 벌레들이
다 죽을 수 있도록. 유기농 방제약은 실제 벌레의 몸에 유기농 방제약이 묻었을 때 살충이 되기 때문에 안 묻어버리면 뭐 벌레가 아무리 뿌려도 죽지 않는 겁니다. 속에 들어가 있거나 하면. 그래서 농약이 괜히 농약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어쨌든 유기농 참 어렵습니다. 유기농 어렵고요. 농약 이거는 참 선택의 문제라기보단 어째 보니 갈수록 그 병충해의 기세도 더 날로 강해져 가고 그런 걸 봤을 땐 선택의 문제라기보단 참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싶기도 사실 합니다. 일단 한번 계속 보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 이제 한 40여일 차 지났는데요. 칼슘 그리고 미량요소 계속 연면 시비를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해주면서 배추들이 자람 정도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